5월 28일입니다. 5월 28일 영종도 해안대 해수욕장 왔는데 바람이 지금 엄청 붑니다. 간조는 12시 반이고요. 지금 사람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간 한번 보세요. 10시 20분입니다. 10시 20분. 그리고 구독, 좋아요. 말씀드릴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캠핑 텐트 취사 금지물로 이렇게 그 현수막이 붙었네요. 여기 해수욕장 그 백사장 우회가 됐었는데 지금 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. 자, 그럼 페르지나로 내려가 보실까요? 여러분들 요즘 요런 거 요런 거는 놔줘야 됩니다. 요런 거는. 근데 요즘 건 좀 작아서 방생할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. 우리도 감사합니다. 예. 요런 거 있죠, 요런 거. 예, 요런 거, 요 정도는 방생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방생할게요. 예, 요 정도도 좀 작은 것 같아요. 요 정도도 제가 보기엔 작은 것 같아서 방생할게요. 예, 이 정도는 되죠. 이 정도는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. 요건 제가 먹겠습니다. 예, 이렇게 돌을 들쳐야 있습니다. 돌 들쳐. 예. 요 정도? 예, 요 정도는, 예, 한입소라보다 약간 크니까 요 정도는 먹을게요. 예, 지금 소라가 날이 추워서 그런지 돌 속에 있습니다. 돌 속에. 돌을 들쳐야 됩니다. 돌을. 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. 아우, 자그만 고기들도 있네. 보세요. 여러분들, 예, 자그만 고기들도 있어요. 돌 들치니까. 예. 킥보드님, 안녕하세요. 저 좀 더 커서 가을에 다시 올게요. 우리 그때 다시 만나요. 예, 여러분, 요거 보이시나요? 요거. 예, 살아있죠? 예, 한입소랍니다. 이 정도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. 예, 요거 보이시나요? 요거. 자, 여기, 요거 보이시죠? 요거. 예, 한입소랍니다. 한입소라. 예, 여러분, 요거 보이시나요? 요거. 예, 한입소랍니다. 자, 한입 쏘라. 예, 여러분들, 돌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. 자, 이거는 좀 크죠? 예, 이렇게 있습니다. 이런 건 보물이 있습니다. 보물. 보십시오. 들어있죠? 보물. 예, 오늘 영종도 을왕리 와서, 을왕리 해수욕장 와서, 예, 잡은 소랍니다. 그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그 얼마 없네요. 그 작은 거는 다 방생하고 그 한입 소라만 이렇게, 예, 잡았습니다. 앞으로 킥보드 낚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